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고 그 스토리로 여러분들 일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좀 약간 민감한 사항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꿈이 공무원인 나라. 제가 그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스카이 대학 좋은 대학교 이제 건축학과 제가 이제 그 교수님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들 나눠 보면은 두 부류로 갈린대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무원 준비하는 거야. 왜 하루에 좋으니까 바로 공무원. 건축한 사람도 몇명 없는 거야. 다들 공무원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건 하나의 이제 단면인 것 같고, 그 요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그 과거급제, 조선시대 과거급제하는 것보다 공무원 되기가 더 힘들다. 뭐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공무원 되기 더 힘들다. 뭐 공무원이 희망 직업이 1위인 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그 제가 그 예전에 그 스크랩을 하나 받아놨는데 그 서강대 전상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면 두 번째 기회가 없고, 그래서 경쟁 사회인 거고, 그 경쟁 사회에서 남들이 잘하는 걸 따라하는 거고, 그걸 못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사회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저도 되게 동의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청년들, 흑인 이제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건데, 제가 뭐다 알진 못하겠죠. 그냥 제 경험을 나누는 그 정도 이제 수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요즘 이제 리서치를 해보면 뭐 워라벨도 있고, 욜로, 소확행, 뭐 탕진잼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들은 좋을 때도 힘들었고 힘들 때도 힘들다. 꽉 구조적으로 딱 틀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유리천장, 전잘 모르겠어요. 제가 용어를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꽉 막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 토픽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 정말 내가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 돼서 이 나라의 기량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사명을 가져서 더 좋은 시대를, 더 좋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딱 사명을 갖고서 마치 이제 소방서라든지 그런 사람들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그런 소명의식에 이끌려가지고, 아니면 공무원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세뇌당했어. 야, 공무원해야 돼. 남편도 공무원 얻어야 돼. 월급 잘 나와. 리타이어 한 다음에도 연금 계속 나와. 그리고 공무원 하면은 뭐 시간도 많아. 아무도 안 잘려. 철밥통이야. 이런 단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선택하셨나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공무원이 된다는 거에 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편하게 하고 싶어. 그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기보다도 인생을 약간 이렇게 패시브하게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안정감들,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잘 붙들어줄 수 있는 안정적인 것들, 그거에 더 꼴리는 거지. 내가 이거에 대한 큰 소명이 있고, 아, 이걸 내가 하길 즐겨, 되게 좋아해,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이 그렇게 컴피티션이 심한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다 그쪽에 맞추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런 직원들 뽑고 싶겠어요?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패시브하게 하려고 그래. 막 도망 다녀. 막 힘든 거 시키면 잘안 하려고 그래. 아니,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마치 그 일론 머스크처럼 지옥이라도 같이 뛰어들어갈 만한 그런 인재들 옆에 딱 있어서 으쌰으쌰 해보자 해도 쉽지 않은 건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다 칼퇴근하려고 그러고, 다 자기 취미 활동 가지려고 그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를 갖고서 회사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라고 하고 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뽑겠어요? 뽑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안 뽑을 거라고요. 조금이라도 더좀 주인의식 있고,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챙겨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뽑을 거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좀 나이가 이제 빨리 승진한 애들은 그 이사를 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항상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딱 인터뷰 보면은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은 휴가가 언제예요? 뭐야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내가 얼마큼 챙겨 가질 수 있냐만 보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일을 제대로 하고 맡길 수 있을까 투자해도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것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딜이 형성 안 되겠죠. 저는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내가 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는데 휴가가 이만큼이야. 근데 이걸 보장을 못 해준다고? 한국에서도 이만큼 보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럼 거기 회사 가. 아니면 오히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내가 이렇게 조언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감동을 주고 그 휴가로 바꿔오라고 딜하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했어요. 눈에 띄게 열심히 자기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좀 휴가를 달라는데 안 줄 거예요? 안 주는 그 사람도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회사를 사람을 잘 다 못 다루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딜을 해주고 서로 같이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제 아는 형님 중에서도 이제 그 뭐 크니까 회사가 이제 LH 소속인 형님이 한 명 있는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다 주는 거예요. 다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밥통이죠. 뭐 밖에 나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LH니까 완전 이제 국가적인 큰 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갑이죠. 회사에서 막 돈도 주고 뭐도 주고 감투도 씌워서 다 밑에 내려 보내주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퇴근, 그러니까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은 아무도 쳐다 안 보거든요. 감투가 벗겨지니까 아무도 쳐다 안 봐요. 그렇지만 내가 이미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 베네핏을 누렸어. 한 40평생 50평생 살았어. 그 버릇을 못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그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거 갖고서 그냥 그 뭐야 뭐 치킨집 하는데 치킨집도요 여러분들 제가 LA 있을 때 부동산 하는 친구들이랑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그만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물류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인적관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식당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 다 망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얘기 돌아오면 다 내가 이미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다 모든 걸 받고 자라다가 딱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 몇몇 형님분들 중에서는 이미 준비하는 거야. 퇴직 한 5년, 10년 남아있는데 막 건축사 시험 보러 다니고 자기 밖에 나와서 뭘 할지. 왜냐면 자기가 공무원이란 그 틀 안에서 얼만큼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뭐 살에 따라 가요. 살에 따라. 이건 됐더라. 이건 안 됐더라. 책임지기 싫으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도 싫고 어떤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반대급적인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저 아마추어 같은 놈들 저렇게 하다 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사회가 패시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공무원이 꿈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래요. 제 자식이 만약에 공무원이 꿈이라고 하면은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공무원이 꿈인 거냐? 정말 거기에 큰 뜻이 있는 거냐? 아니면 네 스스로가 밖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굉장히 나약하게 그냥 좀 묻어가고 싶은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전투력을 키우고 사회가 네 방향으로 끌고 오게끔 좀 이런 야성을 길러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인생 사는 거 내가 원하고 싶은 것들 성공까지는 필요 없어요. 적어도 내가 내 자신한테 좀 떳떳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즐기면서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이 공무원이 1인 나라가 과연 이게 물론 이제 어떤 컬럼리스트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90 혹은 90 이후 어떤 80, 90 요 사이에 이제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 우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구조를 과연 올바른 구조를 만들어 놨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근데 그것들을 왈가불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논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논하고 그러기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1년, 2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좀 인생이랑 게임을 좀 즐기면서 실패도 좀 하고 그럼 어때요? 다시 해보면 되죠. 그 실패에서 오는 경험들이 무시할 게 없다니까. 저도 비디오를 만들지만 어떤 부분에서 한 50%는 저의 실패 얘기예요. 근데 왜 얘기하냐? 극복했잖아요. 물론 극복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고 그 스토리로 여러분들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풀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브랜딩으로 만들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몸값을 갖고 계속 이렇게 진취적으로 해나가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내 삶을 살아나가야지 여러분들 공무원이라는 그 틀에 공무원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가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관료주에 묻고 어떻게 보면 더 큰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인생에서 그냥 더 새로운 어떤 그 브라이트한 미래를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지으면 여러분들 그 뭐 다 좋습니다. 뭐 힘들게 사는 것도 다들 이제 힘들 거고 뭐 도전도 많이 해봤을 거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씩만 더 해보자는 거예요. 한 번씩만 더 해보고 선배들,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최대한으로 이제 인컬리지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두세 명? 한 세 명 이상 꼴로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는데 뭐 연락이 오던 뭐 제가 가서 만나던 이런데 여러분들 좀 너무 많은 자기의 어떤 그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어떤 이야기들로 아 이렇게 될 것 같아 아 이건 이런 거야 이걸 해야 돼 이런 걸로 다 이미 프리디파인 해가지고 딱 날라오한 생각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큰 도화지에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써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좀 그렇게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좀 어때요? 뭐 꿈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살자고 하루하루 좀 재밌게 좀 흥미있게 하루하루 좀 에너지 넘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좀 선배로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과연 좀 어떤 포지션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